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76페이지의 기안부 법률행위죠. 이제 우리 기안하게 되면 이제 민법 전체 끝나죠. 기안 개념 뭐죠?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안, 그죠? 기안의 종류, 장래 발생 확실한 기안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거라면 시기, 효과가 소멸되는 것은 우리가 종기라고 하고, 우측에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나와있죠, 그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뭐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 라고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뭐가 돼요? 기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 도래할지 그 시점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뭐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반드시 뒤지겠죠, 그죠? 반드시.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기한인 거죠. 다만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오늘 밤에 갑자기 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수해 가지고 뭐 30년, 4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따라서 이걸 우리가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확정 기한이든 불확정 기한이든 장래 발생이 뭘 해야 돼요?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일단 두 가지 판례가 있는데 2번 판례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을이 나타나가지고 요 땅에 대해서 매매 교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을이 요 땅을 매수할 만한 매매 자금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을이 못 사는 거죠. 매매 계획을 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을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죠. 아, 제가 지금 돈이 부족해서 이 땅을 사지를 못하는데 지금 당장 급히 필요하다. 근데 다행히 몇달 있으면 자금이 들어올 텐데 그때는 제가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일단 임대를 해주시면 몇달 후에 돈이 들어오면 내가 이 땅을 사겠습니다 라고 하길래 갑이 좋다 그래서 요 토지에 대해서 토지입니다. 주택 아니에요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존속 기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존속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갑이 을한테 물어본 거죠. 언제 돈이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한번 넉넉하고 한 3개월 후면 들어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뭐 1년, 2년 이렇게 정할 수가 없으니까 존속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존속 기간을 정한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그죠? 자,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이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 5월 1일이 도래하면 임대차 계약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고요. 4월 30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효과가 내년 소멸되니까 뭐죠? 종기고. 이거 우리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간이라는 것은 시기와 종기 사이예요. 그래서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종기라는 종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한이 있어야 무엇도 있는 거죠? 기간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왔어요. 자,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존속 기간을 정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뭐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년 지났는데 을이 안 사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나가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계약 기간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니까 내가 안 사면 영원한 것이고 따라 당신은 나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을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이 재판한 거죠. 거기에 대한 결론이 판례입니다. 자, 교재 177페이지 위에 박스의 2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임대 기한을 본권 토지를 토지를 밖에 빠졌네요. 본권 토지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왜요? 이건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을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기한이 없는 거죠. 기한이 없으면 뭣도 없는 거예요? 기간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기한을 정한 것을 볼 수는 없으므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에 해석함이 상당하다죠. 따라서 이 존속기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게 되면 유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이지 을의 주장대로 안 사면 영원히 임대차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판례의 입장인 거죠. 결론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1번 판례하고 밑에 판례 있거든요. 근데 1번 판례나 밑에 판례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밑에 판례만 보면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예요. 사실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대여하고 그러면서 언제 돈을 갚으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11월 1일까지 아니다. 10월 만 25일까지 변제하기로 한 거죠. 기한입니다. 근데 한 10월 20일쯤에 가비을에게 전화를 한 거죠. 야, 너 25일 날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 돈 준비되니 물어보니까 을이 뭐라 그러냐면 나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좀 있으면 이제 시험이잖아. 아우, 나 진짜 괜히 짝해서 고생이네. 아우, 나 진짜 지금 정신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려면 전화도 하지 마. 라고 하길래 갑이. 그렇게 바빠?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 갚어라고 하고 끊었어요. 근데 시험 보는 날이 됐어요. 근데 우리 가만 생각해보니까 시험을 보면 갚기로 했단 말이죠. 봐봤자 떨어질 판이에요. 시험을 안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 거예요. 자, 밑에 박스입니다. 길지만 읽어볼게요. 자,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시험을 안 보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여야 하고 만약에 진짜로 시험을 보면 갚고 안 보면 안 갚는 거라면 이건 써있는 대로 뭐인 거예요?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계속 보시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된 때로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보면 갚으라는 얘기는 안 보면 안 갚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겉보기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기한이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계속 보면 이해돼요. 계속 볼게요.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가 나요.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변제기를 유효한 것으로서 자 이런 얘기인 거죠. 갑이 시험 보면 갚으라는 얘기는 시험 보지 않으면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라 10월 25일이 아니라 시험 볼 때까지 지급 기한을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인 거예요. 계속 보시면 그 사실이 발생한 때 시험을 봤을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확정돼 시험을 안 봤을 때도 기한이 도래한다죠. 그러면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갚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죠? 기한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도 기한은 뭐가 된 거죠? 도래한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판례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3번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과 똑같아요. 다른 게 뭐예요?
어음 수표 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는 없지만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거죠. 4번 기한에 도래해가지고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뭐가 돼요? 상실이 되는데 넘겨보시면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과가 생기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과가 없어지는데 유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그 기한 도래 효과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소급시킬 수는 없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기한부 권리도 조건부 권리와 같이 마찬가지로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 보전, 담보, 상속이 되고요. 또 기한부 권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도 당연한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한에 이익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한의 이익에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거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갑이 채무자고, 을이 뭐인 거죠? 채권자인 거죠. 그러면서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갚으라고 기한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 기한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 문제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12월 31일은 채권자에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교재 17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의의가 나옵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뭐냐?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도래함으로써 받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가 없고 채무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 기한은 채무자에게 좋은 거예요. 따라서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뭐가 되는 거죠? 추정이 되는 거죠. 그죠?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 기한의 이익을 갖느냐 해가지고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계약이 막 나와 있잖아요. 이러면 막 헷갈려. 우리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무상인 행위는 기한은 채무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거다. 두 번째, 세 번째, 유상인 경우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다. 뭐는요? 기한은.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돈을 받기로 하면서 이자를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럼 무상이죠. 간만 기한은 좋은 거예요.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그럼 누구도요? 을도 좋은 거예요.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예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무상 임치계약입니다. 임치계약은 뭐냐면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요. 무상 임치는 꼼꼼히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무상 임치계약은 채권자만 기한에 있고요.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물건을 보관시킨 임치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친구 을에게 내 카메라 좀 보관해다오. 좋대요. 무슨 계약이죠? 임치계약이죠. 물건을 맡긴 저는 뭐죠? 임치인 채권자가 되고 그 물건을 보관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제 친구는 채무자 수취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상임치계약은 채권자인 임치인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해요. 무이자면 갑은 을에게 아무 때나 돈 생기면 갚으면 되는 거예요. 또 무상 임치계약도 그냥 제가 아무 때나 12월 30일이 아니라 아무 때나 가서 카메라 돌려줘라고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상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채무자는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배상해야 비로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유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환 기간 전에 미리 돈을 갚으러 가면 고맙다 그러지 않고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라고 하거든요. 이게 법적 근거예요. 자, 자신들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려면 미리 갚으려면 뭘 하라는 얘기예요? 손해를 배상해야 되라는 얘기고 손해배상이란 말이 좀 부정적이니까 무슨 말을 쓰는 거죠? 중도상환 수수료 말을 쓰는 거죠. 그 다음 1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나옵니다. 좀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 첫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두 번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넘겨보시면 디귿번, 채무자가 파산한 때. 그 다음에 리를번, 당사자 사이의 기한이 상실 특이하게 있는 경우죠. 이런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고요.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면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근데 당사자는 특이하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채권자가 이민을 가면 기한의 기한이 도래한다. 채무자는 당장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특약을 맺었어요. 근데 실제로 요 채권자가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이랬을 때 을은 기한이 도래했다는 이유로 갑에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도 비로소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갑은 돈을 못 갚는 것이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가 되는 경우죠. 근데 만약에 채권자가 이민 간다라는 요 사항이, 이런 특약 사항이 바로 발생하게 되면 그것만으로 바로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요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그래야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비로소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가 되는 경우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특약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경우를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합니다. 뭐가 원칙이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원칙에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이러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채무불이행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리을번 판례가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리을번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 상실 특약으로 대별할 수 있으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채권자를 유예해 둔 것인 점에 비추어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바로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한 건 이제 우리가 기한에 대해서 기한이익, 요 기한이익에 대해서 한번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 전은 요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 보자고요. 자, 기한의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주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기한의 이익이 있느냐? 무상이면 채무자만. 무상 임치 계약은 예외적으로 채권
채권자만 기한액이 있는데 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누굴 말하는 거죠? 임치인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액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액이 있다면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상이어서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통 이 손해배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중도상한 수수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입니다. 첫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파산한 때, 당사자가 약정한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인데, 자, 이러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일단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이행지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아야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 우리가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원칙인 거죠.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있을 때 즉시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이라고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로 한다는 특약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한 끝났고요. 이제 민법 총칙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제일 중요한 물권법 수업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